엄마 책 읽어주세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벌써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팟캐스트 제목은 엄마의 책 읽기지만 사실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엄마의 책 읽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들의 이야기가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의 책 읽기는 아빠들의 특집 토크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쁜 아빠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거든요. 돈 버는 거 말고요. 아빠로서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엄마의 책 읽기를 바라보는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아빠들인데요. 아, 왠지 오늘 저기 법정에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왠지 심판받을 것 같고 회개하러 나온 것 같고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네. 이 말씀하시는 분 누군지 그 뭐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 순으로 먼저 할까요? 할게요. 나이 네. 많은 분 순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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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죠. 저기 아이를 먼저 낳은 엄밀하게 자 저는 라쿤 대디고요. 171 개월 딸아이를 둔 예, 지금 막 사춘기를 막 관통하고 있는 아~ 예, 지금 이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 눈화장을 하고 졸업여행을 떠난 예,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라쿤 대디예요. 아, 원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아, 이영락 아나운서예요. 이게 공개했을 때 당연히 악플들을 좀 우려해서 실명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예. 편집할 때 자, 옆에 좀. 김대훈 기자. 아, 네. 아, 네. 네, 저는 지금 10살하고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준이 아빠 김대웅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민 씨. 예, 예. 본인 소개해 주세요. 27개월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요. 그 아들이 지난주에 그 대변을 양변기에다가 오 와우 예 제 일기장에도 들어가 있는 어머 일기 쓰는 남자야 예 일기 쓰는 남자 일기 쓰는 아빠 5년째 일기 쓰는 남자 유리 아빠입니다 예. 유리 아빠요 예. 아들 이름이 아들 유리인가요? 이름이 율 도율이기도 하고 굉장히 멘탈이 유리 클래스 같아서 유리 아빠 육아하면서 그렇게 예, 된 건가요? 예, 예 쉽게 깨지고요 잘 안 붙어요 그래요 자 오늘 세 명의 아빠들과 함께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좀 꽤 됐죠 한 2주 됐나요? 3주? 2주 한 달 되지 않았어요 거의? 한 달이나 됐어요? 아, 요즘에 워낙 다들 미친 듯이 바쁘게 예, 돌아가고 있어서 예, 되게 오래됐어요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반대한다 NO 해야 된다 예. 아, 폐지까지 폐지까지 갔어요? 폐지까지? 저희 김대훈 기자님 아니 폐지까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 예. 그런 얘기가 어디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출처를 얘기해야 예, 기자가 팩트를 얘기하시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엄마들이 너무 과하다 육아에 책 읽는 것도 과하고 뭐 아이들 책 육아 시키는 것도 좀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 응. 몸을 너무 사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예. 조심스럽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김대웅 기자 준이 아빠님은 그 아내분께서 엄청 열심히 육아서적 읽고 아이들한테 아. 책 육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엄청 열심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되게 어쨌든 굉장히 좀 노력하는 엄마. 예, 엄마예요. 책도 많이 읽어주려고 하고 아,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열심히 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는 이제 좀 과하다는 게 포함된 거죠?
아 이게 아, 과하잖아요. 아니야.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과하지 않아요. 예, 의욕이 아. 굉장히 있다. 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참 보기 좋다. 예, 아름답다. 예. 오, 아름다워. 아, 그럼요. 그래요? 이게 아닌데. 끝날 거 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이게, 엄마들이 예. 너무 과하고 아우 그 문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아니 저기 그때 그 우리 승민 씨가 승민 씨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승민한테 바로 이렇게 화살을 확 돌려버리냐. 후배라서 받을 자, 수밖에 없는. 공은 이제 오승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예. 네. 잘해서 왔고요. 예. 27개월 아들 예. 유리 아빠 어때요? 육아 서적보다 동화책이나 이런 그 사이드 서적 같은 거 뭐 그림 그려주는 서적 같은 거 뭐 체험해주는 서적 이런 거 조금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뭔가 지침이 들어있는 서적 같은 거는 육아에 미쳐라 육아에 미쳐라 막 이런 서적들 있잖아요. 뭐 한때 대한민국이 전체가 미쳐있어야 되는 그 예. 그런 거는 조금 골라서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그래요? 네네.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저랑 생각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예,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요. 네. 자 라쿤 대디는 어떠셨나요?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빠가 아빠의 목소리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대더라. 아, 육아 서적에서 육아 서적에서 너무 많이 듣죠. 너무 예. 들어서 아, 너무, 난 중요한 건 실천. 좀 지겨워요 좀. 예. 아 중요한 건 예. 실천이다. 예. 그래서 아, 저는 좀 그런 얘기. 아, 제가 그거를 북한에요, 또 이제 들으니까. 딸아이 초등학교 예. 6학년 때까지 읽어줬어요. 와 대박이지. 초등학교 6학년 아, 아이가 거부할 때까지. 아, 이제 아빠 싫어. 와. 아니 걔가 아이돌 유튜브 보고 막 그러면서 네. 아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이제 탐스럽지 않을 때. 막 그때까지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가서 자기 전에요? 네 우와. 가서 책을 읽어주면 애가 아빠 됐어 이제 가. 그러면 이제 물려 그러면 나는 퇴청하고 아이 방에서. 안돼 아, 그게 지금도 믿음이 아이가 별거 없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네. 딸아이가 아빠 나 재워줘야지 그래요. 그러면 중학교 내, 2학년이? 내가 가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이불을 목 있는 데까지 턱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주고 불 꺼주는 거. 읍스. 저는 이 아빠 목소리로 책을 읽어준다는 거에다 조금 보태면 네. 아빠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노래 잘하잖아요 오승민 씨. 제가 심지어 어디 가요제 나가지고 예선 본선 진출. 아 여기 그거를 나간 계기가 아, 저기에 저기에 소백산 예, 예. 박달 가요제. 뭐였죠? 네 박달 가요제. 박달 가요제. 예선 통과해서 본상으로 마늘 같은 거 주고 막 그런 데가요 이렇게. 제천 씨 그거에 예. 뭐 어쨌든 그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빠져 까먹었죠. 아, 그러니까 그쵸, 아빠 목소리로 그쵸, 책을 읽어주고 하는 거. 그 가요제를 나갔던 계기도 그거예요. 그 아빠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아 진짜요? 노래를 불러주면 뭐 기왕 뭐 집에서 불러줄 게 아니라 오 가자 아이 덕분에 네. 가요제도 진출을 했네요. 그렇죠 아이에게 들려주려고 가요제 진출을 되게 했고 되게 멋지다. 무슨 노래 불렀는데요? 저기 남진의 딱히 아이가 뭐 들을만한 노래 아니군요 이게 예, 남진의 뭐 어떤 근데 제목이 중요해요 나야나예요. 나야나? 원어원의 나야나. 어떤 노래요? 불러봐 주세요. 갑자기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 그래서 상 탔어요 안 탔어요 지금? 아니 본선 간거 아니에요? 본선 간거 대단하지. 아니 본선 간거 대단하지. 오 진짜? 아무튼 예. 그럼 임신했을 때 태교 겸 읽어줬고 태교용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데 와 태교용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읽어주고 태어나니까 읽을 짬이 안 나더라고요. 아 아니면 저기 먼저 자고. 먼저 자는 게 누가 먼저? 아가가 먼저 자고 아. 제가 잘 때 일어나 있고 제가 잘 때 또 깨 있고 아무튼 그래서 패턴이 안 맞으니까 책을 아직은 못 읽어주고 있고 27개월이면 읽어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읽어줄 수 있죠. 읽어주시나요? 읽어주죠. 예, 읽어주고 제가 지금 동화책 몇 권 갖고 왔는데 저희 집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침이 있는 책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동화책을 동화책 그 준비성 철저해 진짜 그냥 왜 들고 온 거죠? 그 작가 준이 아빠 뭐야 이거 왜 들었어? 이런 거 사진 찍고 그래야지. 아 이걸 왜 아 지금 여기 이 안녕달 작가 저희 집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안녕달 님이 그린 책들 뭐 보니까 수박 수영장 뭐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알사탕 알사탕 너무 좋아요. 이상한 진짜. 손님 그거 없네? 나 딸아이는 구름빵 엄청 그거, 좋아했는데 그 백희나 작가님 그, 알사탕 예. 약간 아 그래요? 예, 예. 아 국소 알사탕 작가님 엄마 알려주세요. 시대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시대가 바뀌었죠. 좀 하지 마. 안나는 약간 이미 커밍아웃 했잖아. 171개월 딸아이 아빠라고. 그 말하면 충분하잖아.
세대가 바뀌어서 네. 구름빵 작가님 책 읽어주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멋진 아빠다. 아니에요? 저도 읽어줘요. 보통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선배님. 목 잠겼어. 지금 예, 저 많이 읽어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제 읽어주냐면은 주로 이제 매일 저희 집사람이 자기 전에 애들한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책을 읽어주는데 엄마가 없는 날 주로 이제 읽어주는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주면. 예. 그래요? 좋아해요. 거짓말을 듣는 아니야. 예, 좋아해요. 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뻔뻔하다. 아니야. 아, 이거 이미지가 약간 이상하게 가는군요. 이거. 아, 참, 사실 저는 아이한테 책 읽어줄 때 네. 동화책만 읽어주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된다 다음 날 그러면 토론 자료를 읽어주고 막 그래서 원고를 읽어주고 나도 봐야 되잖아 이렇게 미리 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냥 얘가 한글 모를 때도 뭐 있는 걸 다 그냥 내가 시간이 안 될 때는 내가 봐야 될 기사 같은 거 아티클 같은 거를 내가 읽으면서 소리 내어 읽어주는 거 아빠의 목소리 중요한 건 목소리가 중요하다 아빠의 그치. 목소리가 목소리도 중요하고 준이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만 이게 육아 서적에 있어요 느낌이 좀 약간 쎄한 느낌이 있어 쉬어 하지마 왜 우리가 아기들한테는 쉬운 책 읽어주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평소에 읽는 어려운 책들을 읽어주면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만날 수가 있고. 표정 너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과음을 해서 제가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팟캐 녹음하기 전날 예. 과음을 하면 어떡해. 아, 취하는 아, 방송. 아, 요즘에 팟캐를 취하고 나라 걱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그래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예.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 예. 라쿤 아빠가 되게 잘하셨다는 거. 예, 저도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뭐,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약간. 예. 아니 아니. 나 호감지수 상승 중이야 지금. 네. 엄마 사랑해요. 얼만큼? 많이. 아빠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준이 아빠는 엄마들의 책 육아가 좀 과하고 아이는 직관으로 키우는 거다. 사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관이 중요하다. 직관이 중요하다. 아마 지금 여기 나온 두 분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다른 분들이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아빠들은 직관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직관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로 미루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들. 예. 근데 또 이런 게 요즘에 또 유행이에요. 약간 유행이라고요? 네, 책이 막 그런 책들이 나와요. 막 게으른 육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굳이 그런 전문 서적으로 익히지 않아도 어떤 살아온 세월들. 부모님이 나를 키웠던 어떤 경험들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은 정말 뭐 좋지만은 종류가 너무 많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책을 보고 뭔가 아이와 함께하고 하는 거는 아이가 잘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바람을 기본에 깔고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그 키워졌고 내가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에게 직관적으로 그 성장해 주는데 도움이 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는 그렇죠. 딱 아이가 나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아, 와, 이런 결론은 이런 그거. 이런 고개가 있나요?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이가 나 정도만 잘해주면 뭐 나는 오케이. 나 너무 훌륭해. 아, 네. 아 저는 뭐 난 만족해. 사실은 그래요. 근데 뭐 이 정도가 나빠요 제가 뭐 아니. 오 마이 갓. 사실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사실 엄마 아빠의 그 장점을 합해서 종자계량을 종자계량까지 그게 좀 이상했죠. 돌연변이? 돌연변이. 뭐가 뭔가? 그, 저기 서로 다른 종자가 만나서 계량이 된 어쨌든 그러기 기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길 기대하지. 예, 근데 그러길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거는 작은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말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야, 노인 한 분이 갖고 식상해. 왜 멋있는데 왜? 아, 많이 들었던 얘기. 아, 그래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지금. 아, 그래서 아, 노인 한 분이 갖고 약간 계시는 뭐 정말 있었어요. 약간 예, 정말, 예, 정말 너무 많은 그 스펙트럼의 많은 그 지식들을 아기가 그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스펙트럼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작은 도서관 하나를 아이한테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직관적으로 키운다는 말씀도 저는. 공감이 되고 근데 직관적으로 키운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100% 키울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적이라든지 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참고는 되게 네, 참고를 하는 게 좋은 참고를 하는 건 좋은데
참고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들이. 그럼 예. 그게 뭐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 저의 사례가 아니고 예. 약을 좀 쳐놓고 해야 되는데 네. 이를테면은 애들은 이렇게 키우면 되라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네네네. 받아들이는 그 엄마는 아니야. 옛날에나 그렇게 옛날에나 쉽게 그렇게 키웠지. 지금은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이 좀. 근데 그게 시대의 변화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아책이 그 시대 만들어진 그 육아책의 트렌드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트렌드성 있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유행이 아니라 일관적이. 예. 아니 근데 사회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냥 풀어놓기만 해도 잘 자기들끼리 놀고 했지만 요즘은 다 핵가족까지 한두 명이에요. 많아야 세 명. 그러니까 당연히 육아 방식도 바뀌어야죠. 아 근데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정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약간 멘탈도 성장하고 막 이런 건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영역이잖아요. 누군가 비교되는 영역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 경험치에 의존해서 좋았던 것들 그리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걸 가지고 잘 사용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막 벌써 이제 어린이집 가고 하면 벌써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아이와 함께 그쵸.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 트렌드의 어떤 보육, 교육이 가미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들은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죠.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애들을 좀 혼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우 애들 혼내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다툼이 좀 벌어지기도 하죠. 예.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그 혼내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라는 거 아닐까요? 아, 그 얘기에 좀 같은 얘기를 항상 하죠. 그렇죠. 예, 예. 맞잖아요. 누가? 사실 말은 아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는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저기 김대웅 기자는 본인 얘기를 굉장히 객관화해가지고 얘기하는. 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기자니까요. 예. 주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준이 아빠 자격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위 아는 많은 분들 얘기인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 방식이 문제일 수 있겠죠. 예. 듣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그래요. 예. 아 근데 저건 있는 것 같아요. 같아, 아니 좀. 오늘 이게 근데 사실은 그 아빠 입장에서 엄마들이 막 아이 태어나가지고 막 책 보면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막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어때요? 그 너무 책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에 어떤 약간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아빠들은 대부분 그냥 뭐 김대웅 기자도 준이 아빠도 우리가 살아왔고 내가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믿어서 잘 성장할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 거, 신뢰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책을 통해서 뭔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도움이 굳이 좀 많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막 들어오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사람마다 또 입장이 다르고. 지구상의 인구만큼 부모만큼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치를 다 책으로 나왔다고 치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나.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들이 책 육아를 하는 이유가 참 다양하잖아요. 뭐 물론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고 부모와의 애착관계도 높여준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좀 우리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뭐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해지면은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대영 선배님 눈빛이 너무 아, 저 제가 정말 그 경악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만들려면은 엄마의 어떤 그런 그 정보,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재산이 그거 되게 옛날부터 예, 그런 어떻게 세상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아주 너무 화가 나는 얘기인데 경악이네. 예, 경악하는 그런 예,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예, 아빠가 관심이 없어야지 애를 잘 키운다는 건데 왜냐면은 아빠들은 되게 그런 것들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예.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사교육하는 걸 그냥 싫어한다기보단 아이가 굳이 원하지 않, 의사표현할 수 있는 나이에 아이가 아 굳이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데 부모 욕심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돌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오송에 살고 있는데 오송에 영어학원이 하나 생겼고 아이가 이제 영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아요. 거기가 막 미국에 있는 교과서, 커리큘럼에 있는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거야. 그 하루에 한 15개씩 단어 시험도 봐. 막 그래머도 가르쳐. 막 약간 혹한 그런 게 있었죠. 얘가 2주 만에 거기를 때려치고 나왔죠. 아빠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너무 스트레스 심해. 뭐 영어 단어 외우기 힘들어. 그러고서 애가 6년 동안 영어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Oh my god. 그냥 부모 욕심으로 아이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호기심도 없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애한테 막 밀어넣었더니 애가 가만히 놔뒀으면 알아서 접했을 걸 좀 늦게 접하겠지만 반대로 밀어내더라고 이거를. 예,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느꼈던 게 애가 호기심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진득함?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단 애가 원할 때 충분히 서포팅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이가 호기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것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아이는 새로운 걸 접해야 뭔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접하게 해주려고 또 사교육을 보내. 그게 뭔데 뭐가 먼저진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이 새로운 자극을 아이에게 호기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사교육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그렇죠. 그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육아서적을 본다라고 딱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아서적의 그 끝은 학업성취인 건가요? 학업성취가 목적인 거면 육아서적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육아서적은 어쨌든 그 육아서적의 아 그래요? 예. 육아서적의 끝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학업서 예. 학업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니에요. 살살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선배님 너무 잘 들려요. 육아서적을 안 읽어본 사람들의 오해예요. 그거는 보통의 육아서적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는 거다라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본 사람들의 오해고 실제로 제목은 그래요. 제목은 뭐 엄마표 영어 행복한 아이가 천재를 만든다 이런 거 되게 제목 자극적이잖아요. 천재 안 만들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읽어보면 천재 만들기 위해서 그 육아서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복한 과정과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마의 책 읽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안 읽어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잡으려고 육아서적 읽는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권위를 얻게 되었나. 연예인의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그 믿는 만큼 서울대를 보낸 엄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위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주 목적이 사실 아까 제가 이렇게 키우다 사실... 보니까 애가 서울대를 가더라. 뭐 이런 사람들아. 어떤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날 따라 해봐라. 네. 막 이런 식인가.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서울대 절대 못 갑니다. 서울대는 정원이 있는 거고. 한 16주에서 태아 상태에서 한 16주 정도에 이미 다 결정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 BBC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애들의 대부분의 성격, 성향. 자기 지금 서울대를 막 뭐라고 하면서 지금 BBC를 가져왔어. 본인의 논리에 근거로 지금 BBC를 가져왔어. 권위의 최고봉 아닌가요? 다큐멘터리 최고봉 지식의 상하탑에서 예? BBC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예. 지식의 상하탑. 예. 그렇게 키운다고 애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아니 서울대를 꼭 갈 필요 있나요? 예. 아니 근데 그 육아서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딸아이로부터 경험하는 게 다 첫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 경험치 안에서 판단 가능한 답이 나오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딸아이의 틱 장애. 틱 장애. 예,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전에 딸아이하고 얘 중학교 2학년 내가 너 어릴 때 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우리 그때 회의하고 나서 예, 그 얘기 있었죠. 그러고 나서 내 딸아이랑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빠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 상황이 뭐냐면 얘가 뭐 집중하면 이 소리를 내. 약간 그건 그리고 단절 호흡 하는 거. 아니 그리고 약간 뭐 그리고 수련 방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손을 쳐 이렇게 계속. 그거 그냥 강박처럼 드랍 더 비트 아닌가요? 아니 강박인데 그런 기자분이 또 그런 게 또 뭐 있냐면 또 꼭 한쪽을 하면 대칭을 이루려고 해.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만졌으면 왼쪽 뺨을 꼭 만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왼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뭐. 이걸 틱이라는 프레임에 넣는 거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나는 모르니까. 애가 왜 저러나. 나 저게 첫 상황이니까 나는 약간 그걸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하게 깊이 저렇게 증상이 나타날까를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게 이렇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딸아이하고 했어. 딸아이가 말이 난 정말 의외였는데 아빠 나 그게 숫자 가지고 논 거래. 네? 약간 천재구나. 그러니까 약간 아니 뭐냐면 무슨 얘는 1하면 홀수가 나면 2 하면 짝수 나와야 돼. 1하면 2. 이 짝수 나왔으면 다시 2, 1 가야 되고 1, 2, 2 나오면 다시 1, 2로 시작했으니까 약간 찝찝해. 2, 1, 1, 2가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얘는 칠판 준비 안 돼 있나요? 숫자 가지고 뭔가 숫자를 쭉 나열해. 뭐 파이 값처럼 3.14 뭐뭐뭐처럼 천재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애가 거기 본인이 계산이 안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야. 그 사이에 소리를 내고 손가락으로 1, 2, 1, 2 우리가 왜 숫자 셀 때 손가락 세잖아요.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가 했었던 건데 아빠는 그거를 그렇게 틱으로 여겼구나. 아 정말 놀라웠어요 아주. 근데 그게 아빠가 그 사실을 인지를 못했다는 거를 육아서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애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모르는 상황을 접하게 되니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 둘째가 입술 안쪽이 이렇게 놀다가 많이 찢었어요. 찢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선생님이 보더니 이거는 꿰매야 된다고. 그래서 마취하고서 그 애 입술을 이렇게 꿰맸는데 네. 나오니까 이 친구가 입안에 실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혀로 이렇게 만지니까는 실이 다 풀린 거예요. 집에 갔더니 실이 다 풀려 있어.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힘들게 꿰맸는데 실이 다 풀려 있어. 귀여워. 혀로 매듭풀기 신공을 보여. 아니 그래서, 다 천재야 천재. 아니 내일 다시 병원을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쪽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입안은 원래 상처가 나면 잘 붙는데요.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꼭 전문가가 그렇죠. 옳지 않다고 약간 통어치하다. 아니 소아과 전문인데 그 양반. 예. 예, 그래서 그냥 두면 되는 거를 굳이 마취를 하고. 보통 막, 예. 병원에서 좀 그런 건. 지금 그 육아서적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먼저 볼까요? 삐땡삐땡. 맞아요. 예. 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예, 그런 책들이 있는데. 예. 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곤 해요. 근데 예.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있어요. 예. 서민이 형과 저랑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등을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책 되게 유용하다고 봤어요. 예, 유용하다고 저희 집에도 보고. 있어요, 그거. 네, 그렇죠. 예. 다 있어요. 그거. 다 예.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아서 예. 책의 변사진과 아이의 변사진을 저는 회사에서 받아봐요.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똑같은지 똥 색깔 변의 색과 모양이 책 거기 삐땡삐땡에 나와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TMI네요. 맛은 안 봐요? 예? 맛은 안 봐? 임금님의 매화가 매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쨌든 그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저희 경우 저희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예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제. 이게 초기 진단이 뭔가는 가능한 거지. 이게 소아과를 가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조금 뭐 나아지는 경우인지 심해지는 경우인지 뭐 그렇죠. 저희는 변색깔을 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들을 사람 나야.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그 과잉 진료 얘기했잖아요. 아, 입 찢어졌는데 다시 네. 붙었다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랐어요. 언제 어디가 찢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럴 때 예. 이제 엄마들은 보통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 뭐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예. 우리 예. 승민 씨가 얘기했나? 병원 얘기는 했었어요. 뭐만 그게... 하면은 병원을 가자고 하는 게 스트레스다. 아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예. 근데 그때가 우리가 저기 사전 회의가 한 게 한 한 달 지났잖아요. 예.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정말 이게 사실 이 병원에 많이 가는 게 이제 제 와이프도 아는데 예. 남편 놈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아이의 중이염이 나아지려고 했는데 제가 병원을 가지 말하라고 했기도 했고 막 그래서 중염이 다시 왔고 항생제를 또 이만큼 먹고 또 막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거 갔어도 중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중염은 애들은 원래 잘 걸려. 그게 감기만 걸려. 왜 그러냐면 항상 달고 있는 안에 중염이 없는 게 이상해요. 중이가 어른들은 다 쳐버려. 근데 이 중염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잡지 않으면 항생제를 엄청 오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콧물 나고 이제 기침할 때 시럽이나 뭐 감기약 같은 거 먹고 빨리 띄워버리는 게 낫지 계속 그걸 방치해놓고 병원에 안 가다가 중이염까지 같이 와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항생제를 막 한 달씩 먹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 후배가 계속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네. 아니 맞잖아요. 후배 등장. 예, 예, 후배 등장. 너무 속상한 거야. 자주 와요 중이요. 자주 오는 건 아는데. 야, ASMR 아니야 이거. 왜 자꾸 속삭여. 괜찮아요. 어 소름 돋았다. 네가 아이유야? 더. 책에서 육아 도움을 받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우리 준이 아빠는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예, 예. 직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철학은 제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놀아준다는 얘기도 잠깐 있는데 사실은 놀아주지 않습니다. 같이 노는 거죠. 애들 요즘에 핸드폰 게임 하는데 같이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들의 로망인 캐치볼 즐거워하면 재밌으니까요. 예. 맞아, 맞아. 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애가 머리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거예요. 저는 즐거워서 하는 것들. 그래서 엄마도 좀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좀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을 다 빼고 좀 즐겁게 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좀 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막 해서 아이를 뭐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6.25 때 전쟁 막 한국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예. 전쟁 통해도 잘 자라고 그 아이들이 지금 저희 부모 세대인데 그분들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예. 막 고무신 입고 다녔어도 진짜 그때 다 자랍니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으니까. 다 그랬으니까. 아니, 네.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한 얘기를 자꾸 예. 리바이벌 하면 주말에 날 좋아도 아 제가 피곤하면 자야죠. 같이 자자. 다 그냥 다 자고 뭐 쉬고. 어, 나 안 졸려. 예. 아빠 나가서 놀고 싶어 이러. 나가 놀다 와. 놀다 와. 괜찮아. 놀다 와. 아빠 육아가 아니고 방치잖아요. 방치. 아 방치가 아니지. 아, 그런 날도 있다. 예. 어 그런 날도 그렇죠, 있고 그런 놀아주는 아빠의... 날도 있고 내가 피곤하면은 아 내가 피곤한데 나가봐요. 나가면은 화내고 짜증내게 돼. 그렇죠. 근데 내 컨디션이 늘 좋을 때만 놀아주는 거면 너무 쉽게 육아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육아는 쉽고 어려움이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함께 사는 거죠. 아, 그렇죠. 예. 함께 의미가 뭐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 예. 갑자기 늪에 빠질 것 같은 거. 갑자기 확 빠져나오고. 구해, 네, 아이고 구해주세요. 방치랑은 정말 정말 다른 거예요. 예, 그럼요. 피곤한데도 아이는 막 그거를 아빠 놀아줘.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준이 아빠가 피곤해서 나가 놀아 이랬는데 화살이 네. 준이 아빠한테 갔어요. 아니 아, 지금 준이 예. 아빠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지금? 그 두 분 아이라인이 지금 예. 딱 맞아가지고. 근데 빠지면 될 것 같아. 들어봐, 들어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아이들이 뭐 혼자 놀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케어가 필요한 나이라면 그 유명한 독방 육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걸 대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야 이거 여기 아니야.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아니 야, 그거는 아, 우리 팟캐스트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예, 독방 육아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50분 동안 뭐 한 시간 독방은 부부가 같이 사는데 누가 다 떠안는 거는 옳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해야겠죠. 예. 아니 근데 피곤하면 뭐 주무신다면서요? 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아니 근데 아니, 피곤하면 자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아 저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저희 그 와이프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와이프 피곤해 자면은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얘기의 핵심은 막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뭐라고 할까요? 즐거워야 된다. 내가 즐겁지 않은 육아들은 그냥 고통일 뿐이고 그런 고통을 강요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엄마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육아 참여도가 엄마만큼 깊지 않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어서 직관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책임에서 한 발자국 멀리 있으니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아 너 예. 진짜 밉다. 아니 맞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예.
누구 같다 자꾸. 팟캐스트 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네, 네. 어찌 보면 네. 준이 아빠의 이런 오소독스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은 사실은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죠. 그,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직관으로 포장하고. 아, 포장이 아니라 직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직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내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그것들이 나오는 게 직관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장 우리 애기 자장 우리 토끼 자장 우리 토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필요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없죠 지금 한 아니, 명도 있나요? 아, 한 분이요? 남성 육아휴직 쓰신 분? 아 없지 않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70% 이상이 알고는 있는데 사용 비율 3.2%에 불과하대요.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여성이 하루 평균 가사나 돌봄 일에 쓰는 시간이 총 2시간 57분 거의 3시간이죠. 남성은 40분. 그러니까 거의 2시간. 근데 잠시만요. 왜 저를 네. 이렇게 보시면서 아니 왜 저를 보시면서 아이라인이라니까요, 왜 그러시나요? 왜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나요 지금? 예. 두 분이 아이라인이라서 그래. 아니 표정의 변화를 예. 좀 보고 싶어요. 아니요. 정말. 아 저 단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보다 무려 2시간 17분이나 많은 것으로 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네요. 문제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체적으로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실천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 저는 뭐 그렇게 솔직히 육아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항상 좀 집사람이 많이 한 예, 저도 그런 편이었어요. 있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했네요. 요 멘트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이거는 반성을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게 왜냐면 같이 해야지 왜 혼자 났어? 어이 뭐야. 진짜 안 되는 거죠. 많이 본 것 같다. 이게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 요즘 아버지, 뭐 미래 아버지 그 사이에 우리가 젊은 아빠들이 아직 껴 있어서 이런 단어 선택 잘해야 되는데 숨어. 그매 순간에 아버지들은 항상 자기들 끼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전 시대와 이후 세대. 합당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과도기는 계속 과도기니까. 과도기인 거네요. 근데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빠들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심하게 독박 막 시키고 자기는 막 누워서 자고 이런 분들이 안녕하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 나오는 그런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건 당연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 유지가 될까요 그게? 그거는 정말 예.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아이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아 그런 건 있어요. 아빠들은 그런 거에 전혀 뭐 아기가 생일이야 어린이집에서 이런 거 챙길 때 다 엄마들이 하잖아요. 맞벌이여도 그렇죠. 근데 아빠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그걸 왜 챙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챙기지? 그럼 챙겨야 되는 그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질문을 그쵸.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질문해도 돼요. 주인님한테 그 주인님 뭐 그 집에 사든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주종 관계로 살아오기 때문에 조화리며 저기 예. 그 파케지기 파케지기 네네네 그 아빠와 엄마의 그 육아 비율이 1대1 1이었으면 좋겠으신 거예요? 아니면 1대1은 아니더라도 아빠의 관심이 엄마에게 비춰질 정도였으면 좋겠으신 건지 뭐 누구한테 쏠린 게 억울하다 이런 건 진짜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육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더욱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내 아이의 일에 더 관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엄마의 육아 방법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게 아빠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걸 뭐 과하다고 하고 좀 아닌 것 같애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의 경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와이프가 뭐 하나 결정하면 제가 뭔가 딱히 솔루션을 내지도 있네. 않으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뭐. 갑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반성을 하고. 아 여기 반성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반성 왜 거야, 하는 거야? 아니, 반성이 아니라 정말 저 느끼는 거예요. 그 아니, 저의 경우가 그래요. 사실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육아와 관련해서 아빠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거의 없어요.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막 그 생각을 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스스로 반성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더 깊은 그렇죠. 반성이 필요하지만. 예, 예. 아 이거죠. 더 깊은. 아, 항상 저희 반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깊게 예, 반성하고. 예, 그렇죠. 예.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그럼 당신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딴죽거리고 뭐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병원 자주 가? 뭐 어떻게 뭐 왜 그렇게 하면은 그럼 당신이라든가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병원 안 데리고 가서 애가 더 아프면은 밤새워서 그거 간호해야 되는 거 경험한다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밤새 간호를 왜 밤새 간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밤새 간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작게 말씀하셔도 네. 크게 들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거가 제일 그러면 그게 남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면 엄마의 그 육아 스트레스 심리적으로 좀 누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아빠의 역할은 또 뭐 다른 거 더하기 그것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아니, 너무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 예, 실패입니다. 실패. 예. 근데 지금 녹음이 시작한지 90분이 지났는데 이제 끝나야 되지 않나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예, 좀 피곤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엄마의 책에게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편집이 안 돼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아, 예.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많이들 힘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오해들은 좀 거둬라.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봐주면은 서로 좀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 좀 고집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본의 아니게 집집마다 역할이 좀 나뉘어서 치우침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치우치는지 대화는 부부 사이에 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보통 이제 아이 키우는 방향성 가지고서 그걸 왜 그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긴 좀 하고 살자. 얘긴 좀 하고 살자. 얘기하면서 싸우지 말자 그런 거죠. 저도 예, 선배님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그 아빠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아빠도 육아에 대한 로망이 사실은 있고 너와 나 사이에 나온 그 아기가 종자 계량이 되길 바란다는 그 공통의 목적은 사실 너와 내가 같다. 네. 그런 생각 좀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육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팟캐스트 이제 댓글들이 아마 가감 없이 우리의 어떤 팟캐스트에 대해서 아빠들을 평가해 주지 않을까. 댓글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팟빵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욕설은 쓰지 마세요. 욕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아요 그런 거. 예. 네, 오늘 방송 듣고 자유로운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국에서 제일 바쁘신 세 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정말 예, 눈꽃일 새 없이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예, 정말 바쁜데. 또 TV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또 예, 아, 바빠요. 저 진짜 바빠요. 예, 바쁩니다. 예. 이제 충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얼굴 보면서 아, 저분이구나. 와. 아, 이제 미워한다. 아, 예. 네,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제 분량은 좀 편집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빠라서 모두가 행복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실 거죠? 아, 좀 댓글 날리는 거 봐서 오면 안 될 것 같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바쁘신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하시나? 통으로 안 돼. 참 따뜻하다. 그래 난 아빠라서.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